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간밤 애플의 긴축설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IT 업종이 조정을 받았으나 자동차, 바이오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2주 연속 중간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유행이 빨라지면서 8월 중순 하루 확진자는 최대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19일 LG그룹 주요 8개 계열사의 R&D 조직이 모여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LG화학 방문은 한미 배터리 동맹 강화 차원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공개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말 예정된 칩4 첫 실무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일본 독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가 협력사 협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 요구폭을 기존의 30%에서 낮춘 10%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는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등 노조 인정 요구와 함께 조선 하청노조 요구안의 두 축을 이뤄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원액 기술 이전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노바백스로부터 변이주 백신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원액 생산에 나서는 것으로 기존의 양사 간 계약이 있었던 안동 엘하우스 내 3개 생산시설 중 두 곳에서 생산이 진행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도 부동산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블러 시대에 발맞춰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의 사업 진출 범위가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 비금융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6월 건축허가 건수와 6월 주택착공 건수가 발표되고 유럽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건설 생산이 발표됩니다. 실적은 미국에서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UBS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간밤 전해진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유입됐습니다. 애플이 내년 고용과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도체부터 IT 업종 전반적으로 업황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확보한 만큼 하방이 쉽게 열리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방 베팅을 하기도 어려운 형국입니다. 실적 시즌과 FOMC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일에 강조했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IT, 자동차 등 낙폭과대주에 대한 순환 수급과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분할 매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19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